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다우 운송 지수는 거의 2%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도어대쉬입니다. 배달 전문 업체이죠. 이 도어대쉬는 엘버슨, 그러니까 슈퍼마켓의 브랜드인 엘버슨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식료품과 관련된 이 제품들을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식료품을 주문할 시에는 당일 배송해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CEO는 현재 배달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장 초기 국면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어대쉬는 3% 넘게 급등했고 1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비어입니다. 최근 JP 모건 측에서 강력 매수를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간밤에는 구겐하임 측에서 보스턴 비어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레스토랑들이 모두 재개되면서 최근 음료 재고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 비어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1.6% 넘게 상승했고 9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CEO는 이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한 데 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최근 10만 개 이상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9.7%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종목 두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코인베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9% 넘게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가와 크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3% 가까운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틴토입니다. 이 호주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UBS 측에서 이와 관련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철강석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오틴토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철강석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UBS 측에서는 앞으로 12에서 18개월간 철강석 가격은 50% 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리오틴토는 2.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